발로 까다니요. 핸드폰을 열었어. 시작. 아휴. 젠트턴이 무빙 가는가 보다. 얜 오차가 뭐냐. 오차는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거. 뭐야. 그냥 광역기네. 하나를 강화해야 한다면 이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가 있죠? 제가 보기에 말이죠. 아도. 아도 해야겠죠. 디바이브. 크리에이션. 이것도 해야 되겠다. 윈더. 윈더는 뭐야? 이것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테라토리까지. 솔직히 이렇게 이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저 찍었거든요. 이거 지속시간 늘어나는 거 하나 안 찍었어. 뭐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오더. 테리토리를 강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건가. 3중 5코어 해? 테리토리까지? 아니 이거 3중 4코어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이거 없네요. 원더. 샤드 원더라고 나와 있구나. 샤그 원더가 강화하면 두 개가 같이 되는 건가. 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그냥 내 생각인데 세 줄 코어 나오기는 쉬워 보이네.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합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를 합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더? 디바? 테리를 합니다. 그죠? 됐네요. 이걸 집어넣는 거죠. 뭐였지? 처음에 할게. 오더. 오더, 디바, 테리. 저 엑셀 없습니다. 엑셀이 안 걸려있어. 맛만 봐봐. 어떻게 되나 보자. 오케이. 다 됐어. 3중 5코어. 네, 강화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다. 더 찍을 거냐 말 거냐가 문제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15 하자요. 잘 모르겠다. 나도 어떻게 가야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15로 정석으로 가자. 그게 맞대. 일단은 100개만 더 깎아.
자동으로 까지다니. 발로 까다니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아, 이렇게 까도 이거밖에 안 나오네. 아, 이거 왜 시골에 만지키냐? 아, 이거 좀 한 번에 분해하는 거 없나? 답답하네. 이제 좀 정리 좀 됐구나. 이제 쓸심 강화하고요. 5차 메인 스킬만 좀 강화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어, 보통은 제 백업 하나 캐릭터 하면 한 1000개 정도 강화를 하지. 닫았다. 끝. 이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무리 작업이로.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던데. 아, 이거 봐. 이게 생겼거든. 자, 한번 20개만 줘보세요. 아, 턱도 없네. 턱도 없구나. 많이 남았네. 이 인피니르 분산 투자냐 올인이냐. 아, 올인 갑시다. 사실 분산 투자하는 게 골고루 전체적으로 올라서 좋긴 하던데. 다 됐다. 아, 스킬이나 한번 써보자. 궁금하네. 어, 야, 씨. 뭐야. 마인마인 공구류계님, 구독 감사합니다. 맨족, 탁월한 강화 선택이. 다른 건 뭐냐? 이거는 터지는 스킬이거든. 아, 찍어내리는 거구나. 이건 뭐하는 거야? 아, 약간 주변을 공격하는 스킬인가 보고. 오케이. 젠 100억. 끝. 3등 5코어. 샤드 원더 디바. 크리에이션. 오더 테리토리까지. 오케이. 아, 아, 잼스톤 발로 가야 돼. 얼마? 얼마인가요, 잼스톤? 아, 580. 이렇게 하자. 76억. 오케이. 자리가 많이 부족한가요? 6개. 230 기준으로 몇 개 넣을 수 있죠? 10개 넣는 거 아니야, 230 찍으면은? 아, 근데 어차피 250까지만 할 건데 그렇게 하드하게 강화할 필요 있을까요? 아, 그럼 잼스톤 한 500개 넣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고민되네. 아, 근데 잼스톤 580에 팔았는데. 이게 맞나 싶긴 하다. 요거 가면 한 1500개 될 것 같은데. 1500개로 안 될까요? 그냥 이것도 마스터 찍어야겠다, 이렇게 된 김에. 아, 끝에가 너무 올리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2중 6코어를 썼거든요. 3중 6코어라고 해야 되나? 결국에 다 마스터 찍게 생겼구만, 이러다. 젠 백업을 이렇게 많이 해본 적도 되게 오래간만이야. 아, 세 개 만들면 되려나? 아, 근데 이거 좋다, 이 제작 모듈. 돼가지고. 아, 25를 만들었다, 결국. 나머지? 요거 합시다, 이. 인피니트. 여기가 극딜기지. 어, 딱 맞췄다, 다행이다. 나머지 뭐 하냐? 나머지 추천 점요. 분산 투자를 합시다. 뭐, 올인하는 것보다 분산 투자하는 게 좋아 보이네. 내 인생 처음으로 오라이폰을 두 개나 마스터 찍었네.
25, 25, 25, 3개의 말이, 3개가 말인가, 이게. 자, 마무리 됐나 한번 봐볼까요? 오케이. 깔끔하지요. 2중 4코, 3중 4코라고 그래야 되나? 3중첩이라는 얘기죠. 3중첩 4코. 됐고요. 3중첩 4코어로. 보스용 스킬 불로썸 까지 강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킬인 인피니트 말렙 찍었고 쓸심 사냥을 대쓰고 나머지 코어로 조금 분산 추다를 해주다가 오라의 분으로 올인을 했습니다. 오라의 분으로 올인하는 이유는 지속시간이 올라갑니다. 140초까지 최종 데미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밀 사냥 용도로 20초 동안 경험치 회복 양 50%까지 다 됐죠? 오케이.